허그TV!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는 허그 PF금융리스센터에 근무하는 김건욱, 김세현입니다. 건욱씨, 근데 여기가 어디예요? 네, 세현씨. 여기는 우리 허그의 PF 보증을 받은 주택건설 현장입니다. 어? 정말요? 벌써 이만큼이나 지어졌단 말이에요? 네, 신기하죠. 여러분, 이곳은 실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PF 보증으로 사업자금을 대출받아 건설되고 있는 주택입니다. 오늘은 허그TV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 PF 보증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우리 PF 보증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볼까요? 네, 여러분. PF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약자로 일반적인 담보대출과는 달리 해당 프로젝트의 사업성 등을 평가하여 대출하는 금융 방식을 말하는데요. 주로 주택 분양이나 임대 사업을 하려는 주택 사업자가 주택 건설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하고자 할 때 이용하는 보증 상품입니다. 네, 주택 사업자는 사업 초기에 주택을 지을 토지를 구입하고 분양 계약자를 모집하는 등 많은 자금이 필요한데요. 이 과정에서 주택 사업자가 이처럼 큰 액수의 자금을 자체적으로 조달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은행이나 증권사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대출 채권 유동화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기도 합니다. 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주택 사업의 위험도가 높고 신용도가 낮아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어려운 경우들도 많이 생기는데요. 이때 허그에서는 주택 사업의 미래 현금 수익과 사업성 등을 평가하여 주택 사업자들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답니다. 즉, 허그가 금융기관에 대출 원리금이 상한을 책임져 주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주택 사업자에게 낮은 금리로 대출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주택 사업자는 필요한 초기 사업 자금을 제때 조달할 수 있고 금융기관에서는 주택 사업자의 채무 불이행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PF 보증은 우리나라 주택 공급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건욱 씨, 그럼 PF 보증을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네, 저희 허그의 PF 보증이 필요하신 주택 사업자 분들께서는 가장 먼저 관할 관청으로부터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선투입 요건, 시공자 요건, 건축 연면적 요건,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계신지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하는데요. PF 보증 필수 요건과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이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나 콜센터로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건욱씨, 그런데 허그 PF 보증만의 특별한 점이 있다면서요? 네, 허그의 PF 보증은 금융기관과 표준 PF 협약을 통해 주택사업자가 상대적으로 낮은 금융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국민, KB하나, 농협, 새마을금고중앙회 등 총 5개의 주요 금융기관과 표준 PF 협약을 맺고 PF 대출 금리를 CD금리 플러스 1.8%로 동일하게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PF 대출 시 부과되는 각종 금융기관 수수료도 면제됩니다. 네, 그리고 또 있죠. 원리금의 만기일시 상환이 가능한데요. 주택사업이 모두 종료되고 난 후 발생한 수익으로 대출금 상환을 할 수 있습니다. 주택사업자 입장에서는 사업기간 중에 대규모의 원금까지 상환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지요. 네, 오늘 이렇게 저희 허그TV에서는 우리나라의 주택사업 금융을 지원하는 PF보증 상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앞으로도 허그TV는 여러분의 주거 안정과 내 집 마련의 꿈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그럼 여러분 모두 허가세요. 안녕.